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종이접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오늘 접을 종이접기는 메뚜기입니다. 메뚜기. 아주 쉽고 우리가 그전 시간에 했던 세모접기를 두 번만 하면 접을 수 있는 거예요. 자, 먼저 세모접기를 해줍니다. 모서리 끝을 맞추신 다음에 가운데 눌러주시고 양옆으로 잘 펴줍니다.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등이 될 부분이에요. 등이 될 부분이니까 반을 접어주셔야 되는데 반을 탁 맞추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살짝 반 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딱 눌렀다 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럼 이게 반이에요. 반을 딱 올려서 접어주시면 이쪽은 왼쪽은 반이 접혔고요. 오른쪽은 조금 더 짧게 접혔어요. 됐지요?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똑같이 접어주십니다. 이렇게 잘 맞추세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메뚜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. 날개, 메뚜기 등 딱 됐지요? 눈만 그려주시면 돼요. 눈. 메뚜기 완성됐죠? 이렇게 놓으시고 아이들이 이거는 뭐 많이 뒤집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4살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접어보세요. 자, 오늘 접어본 메뚜기예요.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재미있고 신나게 손쉬운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세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